자, 이제 적분의 활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넓이, 알겠지? 넓이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뭐 하겠다? 구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지.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위치하고 거리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 위치하고 거리, 우리가 딱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위치는 너 어디야? 그 얘기지. 그쵸? 거리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집에서 학교를 가는데, 이만큼 갔다가, 아이폰을 놓고 왔어. 그러면 다시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거리라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얘를 플러스라고 하고, 얘 거꾸로 가니까 그냥 마이너스라고 볼수 있잖아. 그치? 얘를 다시 뭐라고 볼수 있어? 플러스. 플러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모두 뭘로 계산하는 거야? 플러스로 계산하는 게 이제 거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만 일단 정리할게. 두 개만. 위치가 있고요. 뭐가 있다고? 거리가 있는데, 위치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현재도 어디야? 그 얘기야. 현재도 어디야라는 거는 당연히, 이렇게 갔다가 플러스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면은, 얘는 다시 뭘로 우리가 계산해줘야 돼? 마이너스로 계산해줘야 되겠지. 현재 너 어디야니까. 이해되겠어? 그래서, 위치는 정적분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리는 넓이 개념이다. 이 정도로 일단은 먼저 정리를 좀 해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게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변화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리라는 게 있어. 자, 선생님이 두 가지는 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여기 있는 이 위치라는 거는 뭐냐면, 당연히 어디에서 출발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자, 원점에서 출발했는지 아니면 O라는 점에서 출발했는지에 따라가지고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움직였을 때 현재 위치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뭐 하겠어? 달라지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일단 위치는 뭐다? 정적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거리는 뭐라 그랬어? 넓이 개념이다. 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정확한 위치는 바로 뭐냐면은 X0. X0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니? 처음의 위치, 처음. 출발하기 전? 출발할 때 위치. 알겠어? 보통은 이제 원점이 많이 나오긴 하거든. 원점이면 여기가 이제 제로가 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뭐 5다 그러면 5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알겠지?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이제 거리. 쉽게 말하면 위치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보면 되냐? 출발 플러스 적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출발 플러스 적분 그냥. 그 다음에 변화량이라는 거는 뭐냐면 처음부터 어느 시간까지 풀마로 어떻게 얼마만큼의 변화량이 있었냐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적분이야. 그냥 뭐라고? 적분. 누가 추가되지 않습니까? 출발이 추가되잖아. 처음부터 언제까지 얼마큼의 변화가 있었느냐 그 얘기이기 때문에 변화량은 뭐가 들어가지 않아? 출발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량은 거의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기왕이면 위치를 물어봐가지고 당연히 출발에다가 여기까지 계산을 좀 하게끔 만드는 게 훨씬 더 당연히 뭐 하니까 좋으니까. 배경 설명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넓이는 그냥 바로 거리는 바로 뭐다? 넓이다. 자, VT 함수가 주어지면 그걸 뭐 하는 거? 절대값 씌워가지고 여기서 요구한 뭐 10초까지, 그럼 0에서 10초까지의 넓이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세 가지가 다예요. 개념은. 자, 그럼 문제 한번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미분에서는 뭐가 주어졌어, 얘들아? 위치 함수가 주어지고, 그거를 내가 한번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됐고, 그거를 한번더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가 됐어. 그치? 맞죠? 그런데 적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주어진다? 속도 함수가 주어진다는 얘기야. 자, 위치 함수가 있고요. 속도 함수가 있고요. 가속도 함수가 있으면 얘가 이제 fx 개념이면 얘가 f 플라임 x고 얘가 f 더블 플라임 x 개념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미분에서는 이제 fx가 주어지면은 미분에서 얘가 이제 0이 되는 어떤 x값 위주로 무언가 많이 흘러갔잖아. 그쵸?
얘가 0이 되는 x값이 뭐 좌우 운동에서는 방향을 바꾸는 상황이나 또는 상하 운동에서는 최고 높이 도달한 그런 상황이나 그런 게 바로 이제 얘가 0이 됐던 때 거였지. 맞지? 자, 이제는 누가 주어지냐? 얘가 주어지는 거야, 적분에서는. 얘가 주어져서 결론적으로 위치를 구하든지 또는 넓이를 구하든지 당연히 뭐 하니까 속도 함수를 적분해가지고 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배경은 여기까지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갑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제 이렇다. 얘가 이제 속도 함수란 얘기야. 알겠어? T 콜 2에서 점 P의 뭐가? 위치가 10일 때, T 콜 0에서의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잘 보세요. T 콜 0에서의 위치는 뭐를 말하는 걸까? 우리에게. 출발점. 처음 출발점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우리가 보통 출발점을, 뭐라고 보냐면은, X0라고 보통 많이 봐요. 알겠지? 이게 뭐, 이건 뭐, 하여튼 뭐, A로 하든 B라든 상관은 없어.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출발점의 위치니까, X0 더하기 인티그럴 0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게 뭐한 거야? 변환항이잖아. 그치? 얘를 적분해. 마이너스 2t 플러스 3에 대한 dt. 이게 바로 뭐가 됐다는 얘기야? t가 2일 때 얼마가 됐다고? 10이 됐다고. 이런 얘기가 되겠지.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출발 플러스 적분. 출발 플러스 적분.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라고? 위치를 말하는 거라고. 알겠니? 그 결과, 어디에서? 2초일 때니까 0에서부터 여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되겠어? 자, 그때가 10이 될 때, 이제 얘를 구하라.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뭐 간단하지, 당연히. 나 얘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x0는 당연히 10에서 이거 적분한 값 빼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알겠니?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02. 이거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집어는 얼마입니까? 마사. 그쵸? 이 집어 플러스 뭐가 되겠어? 6.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친구가 얼마야? 플러스 2가 되니까 10 빼기 해가지고 답은 얼마? 8. 이렇게 구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괜찮겠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위치는, 뭐라고 얘들아? 출발, 플러스 뭐라고? 적분. 알겠지? 정적분. 구간이 있으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변화량은 뭐라고? 얼마큼 변했냐? 하니까는 그냥 적분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얼마큼 움직였냐라는 거는, 얘도 플러스 넓이, 얘도 플러스로 내가 뭐 한다?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다 내가 움직인 거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플러스는 당연히 플러스 취급을 해주고, 마이너스도 플러스 취급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마이너스도 플러스 취급을 해주겠다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바로 그게 무슨 개념이야? 넓이 개념이야. 그러니까 그냥 거리 equal, 그냥 넓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간단히 끝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836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면 잘 이해해야 돼. 원점을 출발했다는 얘기는 뭐가 0이란 얘기야? 출발이 0이란 얘기지. 알겠지?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제 이렇다. 점 P가 출발한 후 다시 원점을 뭐할 때? 지나갈 때까지 움직임 뭘 구하라 그랬어? 거리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쵸? 다시 원점으로 뭐 한다고? 지나갈 때 움직이는 거리를 구하라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원점을 지나갈 때의 시간을 알아야 되겠지. 맞죠? 생각을 해봐. 다시. 다시 원점을 지나갈 때뭘 알아? 시간을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 그럼 이제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봐라. 한 번만 잘 들어봐. 자, 원점에서 출발했어. 출발해서 어디로 갈까? 뭐,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겠지. 그건 모르지. 맞지? 그러면 어쨌든 이쪽으로 만약에 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다시 원점을 지나가려면 뭐 해야 돼? 다시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래야 원점을 지나갈 거 아니야.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갔으면 다시 돌아서 어쨌든 이렇게 가야 원점을 돌아가겠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먼저 뭘 해야 되냐? 원점을 지나갈 때 위치를 다시 한번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볼게요. 자, 원점을 지나갈 때 위치. 원점을 지날 때 시간을 선생님이 t라고 한번 a라고 해볼게요. 여기 t가 있으니까. 알겠지? 그러면 자, 위치라는 거는 출발 플러스 적분. 그래 안 그래? 적분이 뭐냐면 0에서부터 어디까지? a까지. 이 친구. t제곱 마이너스 2t dt. 이게 바로 뭐가 되겠다는 거야? 이게 뭐가 되겠다는 거야? 지금 우리 뭐 구하고 있는 거니? 원점을 지날 때 시간부터 구해야 된다고. 거리는 왜 그러냐면 플러스 시간도 있고 마이너스 시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아니 플러스 방향도 있고 마이너스 방향도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언제가 플러스 방향이고 언제가 마이너스 방향이냐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플러스 방향은 그냥 적분하면 되고 마이너스 방향은 뭐 해야 되니까? 부호를 반대로 해줘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일단은 원점을 다시 지나갈 때 시간이 언젠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원점을 지날 때 시간을 뭐라고 하자고? A라고 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 출발 플러스 적분. 정확하게 이게 뭐 구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위치 구하는 거지, 위치. 어느 위치? 원점일 때 위치, 원점일 때 위치. 원점을 다시 지날 때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와야 돼? 0이 와야 되겠지. 그러면 자, 얘는 어차피 0이니까 의미 없고요. 이 친구 보시면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의 0a니까 3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a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a 제곱으로 묶으면은 a 값은 뭐가 되겠니? 0하고 3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0하고 3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당연히 0일 때는 출발일 때를 말할 것이고, 3일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 시간인 거야, 그게. 이해되겠어? 자, 얘를 묶으면, a 제곱 묶으면, 어차피 뭐 3분의 1a 빼기 1이니까, 얘가 0이고 얘가 a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아니, 얘가 3 아니야. 그러니까는 0일 때는 출발일 때를 말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뭘 말하는 거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시간을 말하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다시 원점에 지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몇초 동안에? 0초에서부터 3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런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언제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바뀌냐라는 건데, 언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냐라는 거는 당연히 속도가 얼마일 때야? 0일 때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t가 0이 되려면 t가 뭐거나 0 또는 t가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즉, t가 0일 때나 t가 2일 때 속도가 바뀐다. 그럼 언제 속도가 바뀌겠어? 2일 때 바뀐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아, 인티그럴 0에서부터 2까지 하고, 인티그를 2부터 3까지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야.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는 누가 오고 여기는 누가 와야 되냐라고 보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0에서 2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해봐.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에 이거에 dt가 와야 되겠지. 넓이를 지금 구하는 거니까. 거리라는 건 넓이 개념이니까. 이해되고 있어요? 여기는 당연히 누가 오겠어? 그냥 그대로 오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거 계산하면. 알겠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거는 해설지로 그냥 말하는 원칙적인 풀이를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소스를 줬습니다. 어떤 소스를 줬냐면, 일단 얘가 몇차 함수니? 2차 함수지.
그럼 이체 함수니까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0이고, 얘가 얼마죠? 얘가 2예요. 아까 우리가 원점에 다시 올 때를 구했잖아. 그래, 안 그래? 얼마가 됐어? 3이 된 거지. 일단 쌤이 선생님 이렇게 해보고, 여기 선생님이 3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2차 함수일 때는 선생님이 여기가 2대 뭐이면 1이면 두개 넓이 뭐하라고 그랬어? 같다라고 했어. 자, 처음에 0에서 출발했어요. 0에서 출발하면서 점점 여기 오면 넓이가 이만큼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음수니, 양수니? 음수야. 얘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0에서 출발해서 양의 방향으로 간게 아니라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간 거야. 그러면서 음수가 된 거야. 어쨌든 간에, 거꾸로. 그래서 어디까지 간 거야? 2초까지. 그러니까는 2초 동안에 어디까지 간 거야, 여기까지. 그리고 2초에 뭐한 거니? 돌아선 거야. 그러고 다시 이렇게 와서 정확하게 어디를 다시 지나간다고? 0을 지나간다고.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당연히 뭐 하겠어? 같아지겠지. 즉, 이만큼의 거리와 이만큼의 거리가 같아지겠지? 그게 뭘 말하냐? 이만큼의 넓이와 이만큼의 넓이를 말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얘기야. 이만큼과 이만큼을 다 넓이로 계산을 한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공식 알고 있죠? 공식 뭐죠?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인데 어차피 1이니까, 그쵸?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에요, 넓이니까. 그 다음에 2 빼기 0이니까 세제곱 얼마? 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3분의 뭐가 돼? 4가 되고, 하나, 두개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곱하기 2 해주면 답은 뭐가 돼? 3분의 8. 이렇게 적분 하나 없이 계산할 수 있는 문제야. 이해되겠어? 응. 근데 처음에 이거 3 구하는 것도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는 이렇게 적분해가지고 구했잖아. 그치? 위치가 0이 되는.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다고. 왜 그러냐면, 원점을, 자, 이 함수 그래프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함수 그래프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해.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처음에 0에서 출발하면은 당연히 어디야? 아래쪽에 생기잖아.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겠구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다가 2를 지나면서 다시 이렇게 양의 방향 오면서 이렇게 점점 뭐가 생겨? 다시 양수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가 같아지는 때에 어디를 다시 정확하게 돌아온 거야? 원점으로 정확하게 돌아온 거란 얘기야. 그러면은 얘가 0이고 얘가 2니까, 선생님이 얘가 2대 1일 때두개 넓이가 같아진다고 했으니까, 아, 너는 그냥 자연적으로 3이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처음에 출발 플러스 인티그럴 0에서부터 a까지 t제곱 마이너스 2t dt. 얘가 0이 되는 이 a값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면 바로 3이라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면 3까지 내가 뭘 구했어야 돼? 넓이를 구했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3까지 넓이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야 돼? 아까 보니까, 아, 그냥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하고, 2부터 3까지 또 이렇게. 무려 적분 계산을 3번을 해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된다고. 가능하면 내가 공식을 이용할 수 있으면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이러한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만 해석해버리면 여기 있는 3도 금방 나와버리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아, 이 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뭐만 하면 되겠구나? 2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 넓이는 6분의 1 곱하기 2 빼기 0의 세제곱이니까는 8 곱하기 2. 이거 하면은 그냥 답이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 거야. 자, 다음 문제. 837번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A, B의 시각에서 속도가 각각, 이게 속도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점을 출발해서 움직이는 점두 개가 있어.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이게 이제 A의 속도, 이게 이제 B의 속도가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자, 두점 A, B가 출발한 후 다시 만날 때까지 움직일 때, A, B가 다시 만날 때의 시각을 T1이라고 했다. 그치?
만나는 거는 너희들이 속도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위치를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야. 위치.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라. 당연히 위치지. 속도가 얼마일 때 만난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그쵸? 당연히 위치가 같을 때가 뭐 하는 거야? 만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일단 T1을 구하기 위해서는 A의 위치와 B의 위치가 당연히 뭐할때 얘들아? 같을 때 당연히 만나겠지.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이 이 말에 대한 해석을 좀 정확히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만난다. 위치가 같다. 그 말이지. 그럼 위치는 어떻게 한다고? A 위치는 뭐야? A 위치는 출발. 출발이 뭡니까? 이거죠. 원점이니까 0이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원점 출발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도 출발을 꼭 따져줘야 돼. 출발 플러스 인티그럴. 0에서부터 어디까지? 만들 때 시간이 t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뭐 t1을 그냥 우리가 알파라고 해볼게. 그럼 알파까지.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6에 대한 dt. 이게 바로 a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b는 그럼 뭐가 되죠? 인티그럴 0에서부터 알파까지. 2t 마이너스 6에 대한 dt.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되냐? 얘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6t에 0 알파 이렇게 되고, 얘는 t 제곱 마이너스 6t에 0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6t. 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 알파 제곱이 같다라고 놔야 될 거니까. 되겠어요? 근데 왜 뒤에는 틀렸어요? 뭐냐, 알파. 두개 같다라고 놔야 되니까 2알파 제곱이 12알파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같다라고 놓으면 2알파 제곱 그냥 다 넘어가는 마이너스 12알파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알파는 알파 빼기 6은 0이니까 알파는 0 또는 뭐라고? 6. 이 0은 뭐, 어떤 0을 말하는 거야? 그치, 원점에 출발했으니까. 그럼 다시 만날 때는 몇 초가 되는 거야? 6초가 되는 거지. 그래서 t1의 값은 당연히 뭐가 답이 되는 겁니까? 6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t1은, 자, 알파 값은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점 사이 거리가 뭐가 되면 좋겠다고? 최대. 거리가 최대가 되면 좋겠다는 얘기야. 거리가 최대. 거리는 뭡니까? 두점 사이 거리가 최대가 되면, 그럼 거리는 뭐야? 그러니까는, 이게 봐봐. A라는 점이 어딘가 있겠지. B라는 점이 어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으면 그 점의 거리가 가장 뭐 하면 좋겠다는 얘기야? 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A의 위치에서 B의 위치를 뭐 해야 되겠어, 얘들아? 빼야 되겠지. 맞습니까? 거리라는 거는 빼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A의 위치가 지금 얘고요, B의 위치가 지금 얘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A 위치하고 B 위치하고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를 알아볼라. 모를 때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절대값을 쓰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얘가 5고 얘가 만약에 3이면 이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왜? 5가 3보다 모하다는 걸 아니까, 크다라는 걸 아니까. 그런데 어떤 수직선 위에 알파라는 점과 베타라는 두 점이 있어요. 이두점 사이의 거리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알파 빼기 베타라고 말해야 돼? 베타 빼기 알파라고 말해야 돼? 뭐가 뭔지 잘 모른다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절대값 씌워버리면 되는 거야. 알파가 크든 베타가 크든 상관없이 뭐 어느 한 점에서 한 점을 빼고 절대값 씌워버리면 무조건 뭐가 되니까? 양수가 되니까. 쉽게 말하면 알파가 3이고 베타가 5라고 해봐. 그럼 원래는 베타 빼기 알파 해야 되잖아. 큰값 빼기 작은 게 거리니까. 그런데 3 빼기 5 하더라도 절대값을 씌우면 똑같이 뭐가 됩니까? 2가 돼요. 그래서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누가 더 큰지를 몰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들아? 절대값 씌워버리면 된다고. 아시겠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T2를 구하기 위해서 T2를 선생님이 베타라고 한번 해보면 베타라는 거는 뭐냐면 A, 자 절대값 씌우고요. A가 이렇고 B가 이렇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뭐 여기에서 얘를 빼든 여기서 얘를 빼든 상관은 없잖아. 그럼 당연히 누구에서 누구를 빼는 게좀 편하겠니? 당연히 B에서 A 거 빼는 게 편하겠지. 왜냐면 최고차항이 양수가 좋으니까. 됐어요? 그러면은 알파 제곱에서 얘를 빼니까 뭐가 되겠어? 2알파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서 얘 빼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2알파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괜찮겠습니까? 자,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 이거 뭐 몇차 함수야? 이차 함수야. 최대일 때 거리를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봤어? 시각을 물어봤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베타값 아 베타값 여기에서는 누구 어떤 값 구하면 되는 거야? 알파값 구하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차 함수고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고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2로 묶으면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6이고 반절의 부호 반대니까 아 t2는 뭐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까? 3일 때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t1은 알파는 6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베타가 되는 거니까 베타는 뭐가 된다? 3이 된다. 그래서 t1 더하기 t2 값은 최종적으로 뭐가 답이 돼야 돼? 9가 답이 된다.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838번이고요. 직선 궤도를 이거의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에 제동을 건지 T초 후에 자,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가 얼마냐 이런 얘기네. 그쵸?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가 얼마냐? 자, 거리. 자, 우리가 아까 거리는 선생님 뭐로 생각하자 그랬니? 넓이 생각하자 그랬지. 참고적으로 얘들아, 여기가 몇 함수가 주어져? 1차 함수가 주어져. 몇차 함수가 주어져? 1차 함수가 주어지면은 무조건 적분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넓이 구하면 게임 끝이야. 알겠니? 자, 그러면 얘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게 뭐 20이고 마이너스 2t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거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 알죠? 얘가 얼마입니까? 20, 얘가 얼마예요? 10 이렇게 되겠지. 자, 이 10이 의미하는 거는 뭐야? 이 VT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T값이지. VT는 속도입니다. 속도가 0이 됐어. 무슨 의미죠? 그 열차가 멈췄다는 얘기, 멈췄다는 얘기. 이해되겠어? 그러면 정지할 때까지,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니까는 0에서부터 10까지를 뭐하라는 얘기야? 적분해라 그 말이라고. 그래프 상에서는 뭐 하라는 얘기야? 넓이를 구해봐라 그런 말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이 넓이 구하시면 게임 끝나는 문제라고요. 2차 함수일 때는 여러분이 2차 함수를 그려도 뭐 이런 거 넓이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적분을 할 수밖에 없어. 그치? 근데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림을 그렸어. 이만큼의 넓이를 만약에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연히 여기 넓이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프가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운동 0에서부터 뭐 7까지 뭐 2, 뭐5 이렇게 이런 운동을 했어. 얼마만큼 움직였냐? 거리를 보라 그러면 거리는 넓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이 1번 넓이 구하고 2번 넓이 구하고 3번 넓이 구해서 뭐 하면 되는 거야? 더하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속도 함수가, VT 함수가 1차 함수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상수 함수로 주어지면 적분하는 거 아니야. 물론 적분해서 문제 푸는 게 원칙이야. 알겠지? 근데 당연히 우리는 간단하게 넓이 구할 텐데 굳이 그거를 적분해가지고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단 얘기지. 우리가 실제 적분으로 어떤 위치나 이런 거를 구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 때? VT 함수가 뭐일 때? 2차 함수일 때. 알겠나요? 그리고 VT 함수가, 잘 들어. 이런 식의 VT 함수가 2차 함수로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2차에 대한 넓이 관련된 공식들을 알고 있는 게 있어, 없어? 있잖아. 만약에 이만큼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는 이미 공식대로 하면 되는 거고 얘가 또뭐 2대 1 이런 거뭐 섞이거나 이래버리면은 이미 공식을 다 알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 거를 충분히 여러분이 활용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 말이야. 무조건 적분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공식을 쓸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넓이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답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고요. 100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이해되겠어? 자,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렇게 푸는 거 원래는 당연히
정지할 때라고 했으니까 속도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t값을 먼저 구해야 돼. 왜? 항상 족보는 어디서 어디까지 할지를 내가 뭐 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이해되겠어? 그래서 0이 되는 t값 구해봤더니 t값이 얼마입니까? 10이네요. 맞죠? 그러면 인티그럴 0부터 10까지 20-2t dt 이렇게 하면 답이 100이 나오는데 왜 이따위 짓거리를 하냐? 이거야 선생님 말이 이 얘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1차함수는 당장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이게 훨씬 더 쉽지 않아? 느낌상? 자, 840번 갈게요. 어떤 고속 열차는 출발한 후 4km를 달릴 때까지는 이러한 속도로 달린대. 그러니까 이러한 속도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상식 생각을 한번 해봐. 열차가 출발해. 속도가 점점 뭐해? 빨라져 느려져? 당연히 증가하겠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속도가 됐거나 아니면 얘는 위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4km까지는 속도가 쭉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4km가 되는 지점부터는 어떻게 간다는 얘기야. 그 이후의 속도는 뭐라고 얘들아? 일정하다고. 일정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4초일 때의 속도를 그대로 가져가겠다 그 얘기잖아. 이해되니? 4초일 때 속도를 그대로 가져가겠다 지금 이 말이잖아. 이해됐어? 자, 이 열차가 출발한 후 5분 동안 달린 거리는 몇 킬로냐 이 얘기야. 이것도 해설지 보고 해석하려면 여러분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일단은 그래프 해석하면 되게 편해. 자, 선생님 해볼게. 자, 이렇게 X 하고요. 자, 나는 뭘 그리겠다는 얘기냐면은 얘를 그리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언제까지? 4초까지는 이 그래프가 적용이 된다는 뜻이야. 맞죠? 다시 이 시간, 이게 시간. 4km를 달릴 때까지는 뭐라 그랬어? 이게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4가 아니고 자, 일단 얘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 얘.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니? 0. 0하고? 마이너스. 뭐, 반대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3분의 2겠죠? 네. 그러니까는 어차피 이차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가.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지, 이렇게. 이해되겠니? 그래서 0에서부터 4km가 될 때까지, 4km가 될 때까지는 언제까지인지는 몰라. 시간을 내가 구해야 돼, 그거는. 알겠지? 그러니까 어느 시간까지는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4km가 될 때까지. 정확히 말하면 이만큼의 넓이가 만약에 뭐라면 이만큼의 넓이가 4라고 한다면, 왜? 거리는 뭐니까? 넓이니까. 알겠니? 이만큼이 4가, 이 넓이가 4가 되는 그 시간까지는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4km, 이 넓이가 4가 이제 넘는 그 순간부터는 속도가 그대로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야. 그럼 나는 뭐 하고 싶냐? 아, 4km의 거리를 갔을 때 시간을 난 알고 싶은 거야. 그럼 그 시간을 선생님이 A라고 해보면 인티그럴 출발, 어쩌면 당연히 뭐 0이겠죠? 출발 안 하니까 0, 인티그럴 0부터 A까지 t제곱 플러스 3분의 2t dt 이게 바로 뭐가 나와야 된다고? 4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4가 나오는 일단 난 시간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4km까지는 속도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 시간이 얼마냐 그 얘기지. 동민아? 졸려요? 자, 어떻게 돼? 3분의 1t 몇 제곱? 3제곱 플러스 2가 내려오니까 3분의 1t 제곱에 0a 이렇게 되겠네. 그쵸? 대입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대입하면 뭐 이게 3분의 1 되지? 그냥 바로 3 곱해버리는 것까지 가능하겠습니까?
3 곱하면 a 세제곱 뭐 쩌고? a 세제곱 플러스 a 뭐? 제곱. 여기는 12잖아, 12. 4니까. 넘어오니까 빼기 뭐야? 0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치? 그래서 이거 뭐 인수분해 해보시면 a가 2일 때 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 a가 얼마일 때? 2일 때. 즉, 여기가 이렇게 2일 때까지의 넓이를 이렇게 구해보시면 이 넓이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4가 나온다는 얘기야. 됐지?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러면 t 값이 2일 때 그때의 속도가 얼마냐? 그 얘기야. 속도가 얼마냐? 속도는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겠니? 2 집어넣으면 되겠네. 자, v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3분의 4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응. 2 집어넣으면 3분의 4 맞니? 뭐. 그러면 얘는 3분의 뭐가 되니? 16이 되겠다. 얘가 3분의 16이란 얘기야. 잘 보세요, 이제. 이 열차가 출발하는 5분 동안 달린 거리니까 2분까지는 이렇게 달렸고 5분까지는 계속 똑같이 달렸으니까 여기가 5분이라면은 이렇게 해서 아, 이 넓이까지 이렇게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괜찮겠어? 거리는 뭐니까? 넓이니까. 그럼 게임 끝난 거야. 왜 게임 끝났냐? 이 친구는 당연히 얼마입니까? 4가 될 것이고요. 맞죠? 그 다음 이 친구는 일정한 속도가 당연히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직사각형이 되겠지. 그러면 가로가 3이고 세로가 3분의 뭐니까? 16이니까. 약분하면은 4 더하기 16 해서 얼마? 아, 20km를 5분 동안에 달렸겠군요. 이렇게 우리는 뭐할수 있다? 알수 있다. 그래프가 등장을 했습니다. 뭐가 등장했다고? 그래프. 자, 위치를 만약에 물어보면, 선생님이 얘기했어. 위치는 뭐라 그랬어? 출발 플러스 적분이라고 그랬지? 출발 플러스 적분이라는 거의 의미가 뭐라고? 적분의 의미는 뭐냐면, 아, 플러스는 플러스로 취급을 해주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취급을 해주겠다. 그 얘기라고. 이해됐지? 넓이는 무슨 개념이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다 플러스화 시켜서 나는 계산하겠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는 위치는 적분이니까,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계산하겠다. 거리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다 플러스화 시켜서 계산하겠다. 자, 지금 뭘 물어봤습니까? t 이퀄 3일 때 위치 물어봤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를 내가 계산을 할 거야. 계산할 건데 위치를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마이너스로 계산할 거고 얘는 뭘로 계산할 거고? 플러스로 계산할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면 얘 해보자. 얼마니?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 2 곱하기 높이 얼마? 2.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해주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뭐가 되겠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얘는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 해가지고 답은 마이너스 1. 이게 답이라고. 만약에 얘가 뭘 물어보면? 거리를 물어봤어. 거리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얘도 플러스화 시키는 거고, 얘 당연히 플러스고. 그럼 답이 뭐가 됩니까, 그때는? 3이 답이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됐어요? 자, 843 하나만 더 하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t 9에서 점 P의 위치가 얼마라고요? 위치는 뭐라고요?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일단은 너는 플러스, 너도 플러스, 너만 마이너스. 됐어, 안 됐어? 그 결과가 얼마라는 얘기야? 11이 되는 k값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부터 한번 해보자. 자, 1번, 1번, 2번, 3번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1번 더하기 2번, 빼기 몇 번? 그러니까 3번을 구해서 빼는 거야. 알겠지? 그럴 때 얘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 11 나와야 된다고. 됐습니까? 자, 1번 얼마입니까? 1번. 2분의 1 곱하기 얼마 곱하기? 3 곱하기 K. 자, 2번은 얼마야? 2번은
이거 얘들아 잘 봐봐. 이거 뭐또 사다리꼴이잖아. 사대곱 계산할 때는 보세요. 자, 2분의 1 계산해 줄 거면 2분의 1 계산해준다는 게 뭐냐면 삼각형으로 내가 생각하겠다는 얘기거든. 알겠니? 그럼 밑변을 하나, 둘, 셋, 네 개로 봐버리면 되겠네. 밑변을 그냥. 왜? 얘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 밑변과 이 밑변은 이삼각형이고 이 밑변은 이삼각형이야. 알겠니? 그리고 이 밑변은 이삼각형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 둘, 셋, 넷. 그게 바로 이변 더하기 아랫변 개념이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4 곱하기 k 이렇게 되겠지. 그럼 몇 k가 됩니까? 2k가 되겠네요. 그럼 얘네들은 몇 K가 되는 거야? 2분의 3, 2분의 4니까 2분의 7K 이렇게 되겠지, 맞죠? 자, 빼기. 3번 넓이. 3번 넓이는 그냥 구할 수 있어. 2분의 1 곱하기 얘는 3. 곱하기 얘는 2 이렇게 되잖아. 그쵸? 3. 얘가 뭐라고? 11이라는 얘기잖아. 이해되겠어? 응. 그러면 얘 넘어가면 뭐가 돼? 14가 될 것이고. 약분하면 2가 돼서 K는 뭐가 된다? 3. 이렇게 풀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만 더. 자, 여기. T에서 0부터 5까지 뭘 구하라고 얘들아? 거리. 거리는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를 다 모아면 돼?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 나오면 훨씬 더 뭐해? 쉽지, 그냥. 고민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럼 1번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근데 여기서 이렇게 했네. T equal 3에서 위치가 뭐라고? 2라고, 2. 그러니까 t equal 3에서의 위치가 여기까지가 2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는 a를 먼저 구해야 되겠다. 그치? a 값이 나와야 당연히 뭐가 되겠어?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얘 가지고 a부터 구해봅시다. 1번 어떻게 되니?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a 이렇게 되겠지. 맞죠? 1번. 그러면 얘는 2분의 3a가 되고. 자, 2번 한번 해볼까? 2번은 2번. 2분의 1 곱하기 얼마니? 2 곱하기 얘 마이너스 a지만 우리는 항상 양수화 시켜줘야 되니까 a로 봐야 되겠죠, 맞죠? 이 친구가 뭐야? a란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은 3에서의 위치가 2니까 여기에서 얘를 빼주라고, 알겠어? 빼주면 2분의 1 a가 얼마란 얘기야? 2니까 a는 4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굳이 뭐 이것도 A 해주면 되니까 3번도 그냥 아예 구해버려. 3번 구하면 얼마니? 2분의 1 곱하기 여기 얼마야? 2 곱하기 3A 이렇게 되겠지. 얘는 뭐가 되겠어? 3A가 되겠네. 됐어? 그러면 여기 다 더하면은 몇 A니? 4A 더하기 2분의 3A니까 4 대입하면 얘는 16이고 4 대입하면 6이니까 20 얼마? 2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